땅에 서로서인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세 모서리 길이가 A 플러스 B, A 플러스 B, A 플러스 B. 잘 나와있죠? 직육면체 같다. 이 직육면체를 그림 같이 각 모서리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었을 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이다. 그럼 똑같은 게 5개가 있단 말이잖아요. 그죠?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 5개. 나머지 7개는 뭐또 따로 있고. 그죠? 그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. 그 12개 맞죠? 이게 하나, 둘, 3개니까 하나, 둘, 셋, 6개. 6, 20, 12개 맞고. 자, 그럼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. 부피를 구하게 되면은 A 더하기 B에 2개가 있으니까 요 제곱이 되고 A 플러스 2B가 됩니다. 는 A 플러스 B만 먼저 전개합시다.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죠. A 플러스 2B 됩니다. 그럼 A 먼저 다 곱하면은 A 3제곱 플러스 2A제곱 B 더하기 AB제곱 더하기 2 네, 이거 먼저 이거 이제 할 차례입니다. 2A제곱 B 더하기 4 AB 제곱 마지막 2B 3제곱이죠. 자, 는 A 세제곱은 이제 같은 거 없으니까 됐고 A 세제곱 A 제곱 B A 제곱 B A 제곱 B 있으니까 플러스 4 A 제곱 제곱 B 1제곱, B, 이렇게 가죠. AB제곱, 있죠. 플러스 5, 여기 있네. 5, A, B제곱. 플러스 2, B, 3제곱이라. 자, 이 직육면체 개수 12개는 이각그 개수의 합과 똑같죠. 볼까요? 한1 더하기, 4 더하기, 5 더하기, 2는 12. 맞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그쪽이고 A 세제곱이란 부피를 가진 게한 개. 그다음에 A 제곱 B라는 부피를 가진 게네 개. 그 다섯 개랬죠?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 다섯 개 여기 있네. 자, AB 제곱이 이 부피를 가진 게 다섯 개란 말이잖아요. 다섯 개. 그러므로 AB 제곱의 부피가 150인 것을 말하는 거죠. 됐습니까? 그건 이제 별다른 거 지금 없잖아요. 여기 되고. 이거 별다른 게 있었네. 뭡니까, 이게? 여기 있죠? 2 이상의 서로서인 두 자연수 AB입니다. 서로서로입니다. 공통된 개수가 1밖에 없는 겁니다. 저 뜻은. 그러므로 이 AB제곱 150을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된다. 150. 그럼 150. 355. 그다음에 5. 10, 5, 2. 자, 15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데, 자, 이런 모양으로 되려면은 6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면 되죠. A는 6, B는 5. 이게 서로서 맞죠? 그죠? 서로서 맞죠? 이렇게 됩니다. A는 6이고, B는 5고, 그 다음에 A 더하기 2B 값 구하는 거죠. A 더하기 2B가. A 더하기 2B 이렇게 되고, 는 16이 됩니다.